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4회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제 그다음에 자 우리 10월에는 이제 그 백선 문제도 있는데 그냥 요거 요약으로 해서 아마 자 정리를 하면 꼼꼼하게 아마 전체 단원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 나올 네, 내용들로 쭉 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계신 분도 좀 오셔갖고 좀 들으시면 자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정리만 좀 해놔도 그다음에 아마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2차 해야지 내년은 엄청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법도 바뀌고 금쟁이도 막 늘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재 쓰는데 그냥 머리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올 생각 정말 하지 마시고요. 아주 그냥 죽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자, 올해 이제 꼭 악착같이 아직도 뭐 시간은 조금 남았으니까 악착같이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놈 학원으로 오줌도 싸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 그냥 정말 아주 싫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뭐 2차만 해도 죽어납니다. 그때는 막 2차만 하면 가슴이 막 더 상당히 좀 많이 조급합니다. 뭐 시험이 그냥 80점만 나와도 막 시험장 하면 꼭 떨어질 것 같고 아주 많이 걱정될 겁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 이제 중개사무소는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좀 발표표 세계감으로 중개사무소가 분사무소 위주로 한 문제가 무조건 꼭 매니 나옵니다. 꼭 옆에다가 요즘 또 있다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우면 이제 말장난아 술자 바꿨나 이런 것들 위주로 얼른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엉뚱한 소리 나죠. 사무소 절대 두 개 하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 뭐 두 개 이상도 둘 수는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빼라 라고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등록관청 안에 이미 세종시에 우리 세종시는 뭐 구도 없을 겁니다. 세종시 안에 뭐 대전 같으면은 구가 또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 개 줄 수 있겠지만요. 자,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근데 갑자기 분사무소를 근데 줄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제외한 자, 시공구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주된 사무소는 꼭 빼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분사무소를 두면은 두 개 될 건데 그럼 교도소 갈 건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여기다 무슨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허가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 중개사는 1,000만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동이용이한 요걸 이제 파라솔 막 떴다방 방이 막 떴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걸 떴다방이라고 일반인들은 많이 비하합니다. 저것들 또 떴다방 떴다 하면서 우리를 막 피해 다닙니다. 1,000만 그 밖에 이동 이용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을 근데 설치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산만 씌워놔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말이 안 됩니다. 1번, 2번 둘 다 이러다가 교도소 가기입니다. 6사 2기에서 겸임하면서도 나란히 봤을 겁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벌에서 1학년 반에서도 안 된다.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있다 때문에 X 기원으셔야 됩니다. 길목만 한번 잘 보시고요. 그게 보이나 시험장에서도 그거 찾고 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농협 등 개입니다. 잘 하라고 해도 뭐 중개업 안 할 건데 은행일 바빠. 산림조합도 산림일 바빠 개입니다. 저기 자산관리공사 공매일 바빠. 막 그게 있냐고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약간 특수하니까 이걸 특수법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법인에 분사무소에도 등록기준 적용하냐 않느냐 게임이다. 근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인데도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자꾸 낸다고 씁니다. 안 둬 게임이다. 법은 지켜라 라고 해서 농협은 뭐 1,000만 원이지만 보증 설정하고 산림조합 등은 주된 사무소 2억으로 똑같습니다. 아, 법은 지키지만 등록기준 여기 이제 등록기준입니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본금 5,000만 원 그런 거 적용 안 해게입니다.
다른 법률이니까. 자, 세 번째는 또 엉뚱한 소리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렇게 안 틀리고 이런 문장은 자주 나옵니다.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쁠 겁니다.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놨으니까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요.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아라.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를 뭐한다? 통보. 이라 송부으로 만든다고 했죠. 싸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알려준다. 라고 해서 뭐 저 통보받고 심사 나가봐야 될 겁니다. 네 번째, 그죠? 요 문장이 맞죠? 이렇게 긴 문장들은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고요. 맞았다. 시간 빼앗으려고 괜히 길게만 써놨을 겁니다. 4번, 요 놈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이제 할 수 없을까요? 같이 써봐라. 많이 수업에도 말씀드렸구만 게입니다. 나중에 또 머리끈에 잡으니까 한 1년 동안 같이 사용하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계십니다. 사무소 잘 되면은 네가 나가라 막 그럴 겁니다. 5번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인주사와 여기는 섞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섞으면 안 된다도 쇼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치, 공인중개사, 법인 다 섞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저기 1번, 2번, 3번은 거기다가는 자 있다인데 없다고 그죠? 없다인데 있다고 엉뚱한 소리 나왔고요. 안 둬도 되는데 세 번째 둬야 한다. 그다음에 5번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틀렸다. 그 길목만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일단 문제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거리정보망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정할 때 개업 모아라 입니다. 5배 2개 그리고 30 그 세 군데 숫자는 꼭 나와볼 만합니다. 오히려 협회에서는 나왔었다 입니다. 뭐 6배 그 다음에 100하고 20하고 입니다. 그 계산에도 안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누가 그리고 얼마만에 지정서 줄까요? 그리고 지정서 받고 나서 지정 받고 나서 30일이지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망설지 그다음에 거운정해일 그리고 형벌 그다음에 운명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내옵니다. 지정 거리정보망의 지정이나 이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 무슨 시도사나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되고요. 국가가.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그는 그러면 안 되고요. 개업들끼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여기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개업하고 중개의뢰인 상호간 그러면 X개입니다. 2번도 정확하고요. 자, 세 번째 지정받은 날로부터 맞죠. 여기다 지정받고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지정받고 나서 따로 시간을 3개월 넉넉하게 준다고 했습니다. 3월 이내에 그 3개월 잡고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여기 가려놓고 여기 몇 개월 이게 아니면 빠른 순서부터 늦는 순으로 운영규정에다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3월 이내에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자, 국장한테 지정권자니까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도 정확합니다. 나 뒤에 이제 지정 취소 해야 한다. 저 4번 저 끝에 그래놓고 어디 틀렸냐. 이것도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할 때도 이랬습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생각이 없나 봐 그럴 겁니다. 지정 준 거 빼앗아 올 수 있다. 꼭 빼앗아 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도 이제 하여야 한다. X 기원으셔야 됩니다. 자, 4번 맞았고요. 5번 보실까요? 형벌이 이상하죠. 교도소. 공개 잘못했을 때가 교도소입니다. 거운정할 때 정 거기 정보 공개 잘못다 아니야 다르게 차별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이렇게도 내부문 하고요. 거리정보 망위에 그다음에 중개사물에 관한 자 거리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던 근데 거짓 거운정할 때 별표 거짓 거기입니다. 6개월에서도 봤는데 근데 갑자기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라고 했으면 맞았을 겁니다. 근데 거짓으로 공개했던 개업공사는 1년이나 징역이나 교도소 넘쳐나갔다 1,000만 원이나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형벌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입니다. 아무리 봐도 유사사무소라고 해서 거기 정은
자, 정비할 때 그 정은 거리정보 사업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5번, 무슨 개업이 교도소 나오게 됩니다. 업무정지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제재가 정리가 안 되면 또 나중에 긴가민가 고르다가 이제 나중에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뭐 4번까지 완벽하게 맞아요. 그러면 5번 읽었다. 이렇게 되겠지만요. 괜히 또 2번하고 헷갈리네. 이러면 나중에 잘못 고르다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또 시간 빼앗기면 나중에 시험 문제도 못 푸니까 여러 문제 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연응이 바로 틀렸고요. 자, 거리정보 사업자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요. 저렇게는 아직 안 바꿔봤는데 꼭 바꿔볼 만도 합니다. 누가 교도소 가냐? 정보 사업자. 그러지 뭐 사업자가 교도소지 개업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또 요것도 이제 제재 갖고 또 시비 걸었죠. 거래계약서 작성.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오게입니다. 먼저 우리 시도지사 저기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등록관청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내보려고 만취도 합니다. 그리고 저 시도지사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경 안 쓰면은 저 끝에 가서는 지금 누군지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도 틀립니다. 시도지사는 맞았죠.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우리 별표 6개월에서도 요거 봤을 겁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하면서 그것도 봤었었고요. 그것도 이제 별표 꼭 박스 5개 주고 틀린 거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내서 올해는 좀 긴장이 됩니다. 6월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2번에는 저기다 서명 또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왜 틀렸게 68일인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또 내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2번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맞죠? 서명 및 그걸지만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또 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특강 때 다시 한번 정리를 더 해볼 거고요. 서명 또는 자, 이거 아니니까 맞았습니다. 서명 미인 맞았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저기다 협회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소리 하면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국가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여기다 전속이나 확인설명서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계약서에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서식이 없으니까 그 사용을 권장을 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별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거래계약서 뭐 서식을 사용하여 법에 정해진 서식 없어요. 이게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계약서는 알아서 하세요. 작성해서 교본해야 되지만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오류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제재 맞는지 보실까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근데 괜히 또 요거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6사 이게 상감할 때 상대적인 등록 주소는 모두 다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 4번 정도에서 딱 오다가 저거 등록 취소인데 이러다가 틀렸을 겁니다. 거금할 때 거금 공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6사 이게 모두가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별표 6개월로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안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6개월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았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잘 골라봤는데 괜히 또 4번 이러면 이제 틀리실 겁니다. 근데 5분에 오실까요? 또 교도소 넘쳐나겠네. 거래계약서 둘 이상 요거 했다고 해서 1년이나 징역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라 유사 사무소에 거래계약서 있는지게입니다. 개업공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에 꼭 이렇게 제재가지고 시비 건다고 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재 있다 없다? 어제 없다. 이건 안 좋은 속설 쓰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다 업무정지고요. 거래계약서 거짓말 등록 주소는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지만 교도소 간다고 했냐고 합니다. 5번 X 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저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당사자가 아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아닌 이런 건 조금 변두리 문제라서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전체적으로 꼭 한번 이제 요즘 이제 상가는 그냥 너무 그냥 작년도에 바뀐 거 한 개도 10월에 갑자기 바뀌어서 한 문제도 안 냈었습니다.
꼭 이제 그때도 바꿔서 냈었는데, 그럼 올해는 그냥 넘쳐났습니다. 적용 금액 막 달라졌지. 그 다음에 권리금은 얼마 전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냐고. 전통상가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적용 안 됐는데 적용된다. 아주 그냥 개정된 게 많아갖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또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제는 5%다. 이런 것들은 죄다 안 내놨습니다. 올해는 그냥 아주 넘쳐났습니다. 한 문제 낼 건데, 개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여기는 제목이 당사자가 아닌,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하고 전혀 관련 없으면요. 임대인 거, 임차인 거, 저기 인적사항, 막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들 보면 될까, 안 될까요? 너 같으면 한번 입장 바꿔봐기입니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완전 제3자, 아니면 또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임대인 임차인 말고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확정을 한번 봅시다. 대항력 한번 봅시다. 봅시다가 되긴 되는데 저 뒤에 보실까요? 이행 관계인 등이 요청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서 답이 나왔죠. 당사자가 아예 아니요. 임대 임차인이 아니요. 그러면 1번 보실까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상가 건물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죠. 면적 목적물은 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 부여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월세 얼마인가, 보증금 얼마인가. 거기는 제목 좀 보고 이제 답을 풀셔야 됩니다. 어째도 답이 없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자, 그런 식으로 정말 제목도 안 풀고요. 막 열심히만 풀시면은 뒤통수 얻어맞는다 해갖고 그렇게 가끔씩 낼 때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하다 잔악기나 불조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도 이제 약간 이제 간단하게, 요거 이제 주택임대 저 보법인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저기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뭐 협회 이제 운영위원회는 안 나왔지만, 운영위원회는 아주 중요할 거고,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책을 심의한다는 국토교통부에 줄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거기입니다. 몇 명, 위원장 누구,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재척기피, 회피 이런 것들은 따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먼저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맞습니다. 여기 부위원장하고 성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사는 있는데 포함해서 7명 이상 맞았죠. 행운의 숫자 맞았습니다. 여기다 무슨 19명, 5명에서 30명 이러면 안 됩니다. 7명 이상에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았잖아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왔네요. 정말 공제 운영위원회 협회 이제 운영위원회입니다.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여기는 간사도 있고 이제 서기도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협회 임원 그 다음에 중개업 법률 뭐 이런 소리를 갖고 이제 틀리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보험금융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분야 그 다음 공무원 그 다음 이제 뭐 4급도 나오고 이해관계자로 구성하고 그 다음 그 수는 11명 맞아 쪽입니다. 11명 맞아 여기입니다. 중간에 거 꼼꼼하게 볼 건 없을 거니까 첫 번째 저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쪽까지는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래 이상한 사람 넣어놓고 요거 이제 아닌데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뭐 금융 분야 저기는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해봤던 것도 기출 문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2번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임대차 위원회입니다. 한 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봐주면 되고요. 15명 그 다음 이제 주택 분쟁 조정이요. 분쟁위원회가 요게 좀 많았었습니다. 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 저 합전에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은 저 끝에 이제 아무 소리 없으면 우리 민법에도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거절이요. 아니면 수락한 거요.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 민법에서 좀 나올 겁니다. 자, 5번. 그 다음에 주택 분쟁 조정 임대 임차인 머리끄댕이 잡았네요. 조정안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입니다. A, B 해갖고 C 해갖고 서로 양보해서 좀 조정 좀 해봐. 조정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뭐 여기 뭐 틀린 건 없고 입니다. 조정안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것도 이제 뭐 일주일은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가 7일 내 수락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아니한 경우는 그 조정을 여기는 수락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거부한 걸로 거절한 걸로 볼까요? 여기는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거절로 그냥 보는 거지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저런 거 그냥 안 받아들일 거예요. 했을 거니까 거절.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거절 그래야지 그걸 수락으로 보게 되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바로 수락 때문에 틀렸다. 그런 식으로 살짝 바꿔볼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그 다음 이제 기억공사 의문대, 설명이대, 옳은 거.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꼭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에다가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옳은 것을, 여기도 이제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기도 하니까. 한번 옳은 거래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변경. 저걸 자꾸 열을 하면서, 또 변경, 인장은 신고한다. 이러면 다 X였습니다. 저 7이라고 등록. 요게 맞는지 정확하게 시험장에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길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장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하면 A도장 잃어버리고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떨어뜨려갖고 자꾸 깨졌다기입니다. 집어던져도 괜찮다는 옥도장 말고기입니다. 그냥 나중에 나무도장 이런 걸 좀 편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도장 쓰시면은 저장 포만 난다고 매도 매수 은근히 짜증낼 거니까요. 돈 좀 쓰시고 계입니다. 한 5천 원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인장을 변경을 하면은 그 변경한 날로부터 7일 맞았죠. 여기다 뭐 지체 없이나 열을 걸으면 안 됩니다. 열을 그건 이전이고 정원 나갔다 신고입니다. 7일 이내에 맞았고요. 이건 정말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된 인장을 등록한 책은 뭐 합니까? 등록 맞았습니다. 또 7일 잘 나왔다가 신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휴업이냐 이럴 겁니다. 집어던지면 되냐고 크기 맞춰와. 7하고 30으로 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겁니다. 기준 있어 게입니다. 자로 막 재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크면 게입니다. 아, 기업번호 아주 정확하죠. 먼저 7일 맞고 등록 맞았고 그럼 기업번호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3번은 벌써 이제 틀렸겠다라고 한 놈 떨어지고 이제 금방 알 겁니다. 그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 완성시 이제 시기 맞는지 보시고 중개 완성시 요거 중개 완성되기 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근데 설명하면 되고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설명하면 되고 여기도 골라먹는 재미. 있었나 관계증서의 4번 등을 교부할 의무가 근데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설명도 해야 되고 4번도 교부해야 되고 한 개라도 안 해봐 100만원이나 과태료 보이게 할 때 그 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 니은번은 엉뚱한 소리 저 뒤에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번 틀렸네, 4번 틀렸네, 이제 보면서 이제 푸셔야 됩니다.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서, 둘 중에서 답인가 봐. 그러면 디귿은 지금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디귿번에서 고민 하시다가 세월 가면 내가 아주 미쳤다 이럴 겁니다. 자, 2번에도 디귿 있고, 그 다음에 5번에도 디귿 있고, 니은만 보면 되겠구만. 얼른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푸실 때 꼭 그런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디귿번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중개의뢰인에게 2주 1 정확하죠. 입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게입니다. 공개는 7일 게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1회 이상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꼭 방법도 지켜라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2주 맞았고 한번 맞았고 이상. 그 다음에 문서로서 통지하는 거 맞았고 길목 보이나 겸시해야 됩니다. 맞아 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2번하고 5번은 들어가니까 게입니다. 이제 니을을 봐야 답이 나와. 그래서 이제 니을이 맞으면 5번, 니을이 틀리면 2번. 요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다음 니을번 볼까요? 너무 쉽네요. 저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일반. 옆집 가는데 바쁘다는 일반 게입니다. 나와갖고 집에 갈 때까지 뒤통수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는 일반입니다. 정말 옆집 갑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개업공사가 작성했던 전속 말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를 보존한다? 전속입니다. 전속. 나하고 둘만 이러면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2번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의외로 괜찮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자, 보수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안 낼 만한 문제는 아닌데 자꾸 한 번도 정말 보수의 비읍자도 아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자 1번 요건 이제 다른 교수님 내놨지만 정말 아주 저도 이런 부분은 꼭 기입니다. 서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시험 문제 맨날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꿔놓으면 저 감정까지 다 1.5 감정 쌓였습니까? 이럴 겁니다. 그다음 교도소 갈 건데 기입니다. 그다음에 1번 보실까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그럼 이제 가서 낙찰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매수인이 되면은 그럼 금액 나올 건데 보수는
감정가의 1.5% 감정가는 거의 시세에 근접합니다. 1.5. 큰 금액인데 더 큰 금액 곱하면 아주 그냥 중견, 여기서 이제 실비가 아주 보수가 엄청 나겠네요. 매수시정 대리 보수가 입니다. 안 맡겨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옆에 볼까요? 최저 이제 자선사업안에 최저 매각가격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꼭 이런 문장 한번 보기는 봤으니까 오히려 헷갈립니다. 감정가에다가 몇 퍼센트 하고요? 글자 수가 적다고. 무슨 숫자? 적은 숫자. 얼마요? 그렇죠. 1%입니다. 이런 문장 꼭 한번 당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당해서 좀 충격을 좀 받아봐야 시험장 가면 절대 안 틀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게임입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가 많네. 큰 숫자. 여기서 이제 항상 수업에도 그랬었습니다. 그 기억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장 나와갖고 그래요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엉덩스를 놨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감정가의 1.5%면은 요거는 제재 얻어맞습니다. 게임입니다. 초과 보수로 게임입니다. 또 토해내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가는 1%,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 얼마? 1.5 개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결정이 안 되면요, 또 50만원 개입니다. 50만원. 권리분석도 3개까지만 5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 50만원 받아. 그리고 실비, 교통비만 30만원 개입니다. 거기다 50만원 그러면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해갖고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딱 엎어지면 집이, 네, 법원 이러면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대전 가서 신청을 또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맞았고요. 실비는 정말 교통비 같은 실비는 근거리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발급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에서 합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4번도 아까 설명했던 정말 이제 근거리. 자, 근거리 출장 비용은 못 받는데, 자, 원거리 이런 것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그냥 통상의 비용, 자,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거리. 아니면 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은 받지 말어. 확인 설명할 때 이미 받았잖아. 이런 소리나 다름없고요. 아니면 또, 자, 확인 설명 아니고 경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처럼 발급 비용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딱 많아봐야 1,000원 나올 건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치사에서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자, 실무 가보면 뭐 실비나 아예 그냥 청구 자체도 거의 안 할 정도다.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인데 아마 공법에서 아마 유사하게 이런 문제 꼭 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에 잘 보시고요. 먼저 지정은 누가.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이용하시라고 2년, 그 다음에 4년, 5년 이런 별표 같은 거 그거는 아직 안 해봤고요. 거주용,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꼭 2년이다.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판단에 4, 숫자 4. 현상 보존하고 그 밖은 5년이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과하세요, 매수 청구, 선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벌금 이런 것들은 한번 내구인데 모두 다 가로 이런 것들은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2년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 거기도 이제 거기다 또 2년 2천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외국인이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뭐 조치명령이 하지 않았다. 팔어 아니면 이용을 왜 안 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끝에 가면 제재 물어봐. 이런 식으로 허가 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일본도 정말 아주 좀 치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강화 완화 뭐 건필 용적들 이런 것들 거기도 유사하게 나올 건데 이런 것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허가구역도 없어질 거고 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나 그 다음에 고시를 공고로 인해서 여기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지 아니 강화되는 지역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 강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지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되니까 막 투기가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세지는데 거기다가 또 지정하냐고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입니다. 정말 이런 건 너무 심하게 날 건데 여기도 꼭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행위제한이 뭐라고요? 강화 말고 완화. 완화가 되니까 저것들이 투기하고 난리를 치겠네. 허가구역 지정 이렇게 되는 거지 강화가 되는데 거기다가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보니까 헷갈려요. 눈 뜨고 당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좀 알려주겠죠. 여기입니다. 이제 니네 구역에 허가 받으러 가니까 너 알아. 이제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을 공고를 하고요. 5년 안에서 그러니까 3년인지 2년인지 알려줄 거고요. 보통 다 5년은 많이 할 건데 공고하고 그리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구간 다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 통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가 이제 오니까 허가받을 구역이니까 알았어 해갖고 허가받으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 주변에도 허가구역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다. 특히 무슨 막 도로나고 이런 쪽에는 허가구역 다 묶어놨습니다. 자, 2번. 이놈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정말 저거 이제 꼭 바꿔보려 합니다. 공고의 기억자가 며칠로 생각나고 열. 열심히 가서 우리 옆집도 가서 다 봐야 되고 하니까 열람은 며칠을 가서 정말 7일하고 15일을 딱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괜히 그냥 문장만 길고요. 세 번째 끝에까지 등기소장한테도 통지를 하고 또 등기하러 거기 갈 거니까 자 지체 없이 이제 보실까요? 여기 그 사실을 허가구역이 지정됐다 안에 지정됐는데 허가 안 받다가 교도소 간다니 2년에 5일 후 하면서 시간도 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근데 얼마 이상 공고하냐고 15일입니까? 아니죠. 얼마요? 7일입니다. 자, 그 공고의 기억자가 7일처럼 보이잖아요. 하여튼 어떻게든 나중에 공고 자, 두 개 다 7일처럼 보니까 7일 이상이었습니다. 여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우리는 보고 옆집 못 보겠네. 7일간 일반이 10 그죠? 10 15일 그죠? 15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줄도 설고 할 거니까 열람은 15일 그래야지 7일 그러면 누구 보다가 못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는 7일 또 살짝 바꿔놨습니다. 또 이것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꼭 근처 있는 숫자를 바꿔요. 숫자 열람이니까 열다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 때문에 틀렸고 계십니다. 남지에 4번에 보니까 여기 조심하실게 없어지고 그리고 축소되고 이런데도 또 5일이 가냐고 합니다. 바로 아닐까?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실까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공법에서도 좀 내봤습니다. 없어졌다고 인정돼서 허가구역에 지정을 해제한대요. 이제 오늘부터 저 지역은 허가구역 아니역입니다. 시공고 와서 허가받을 필요 없어입니다. 그냥 거래신고나 해라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축소하는 경우는 이제 축소한대요. 여기입니다. 그럼 저기 이제 금남면에서 여기서 한 100평인데 50평만 이런 식으로 축소할 경우는 근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공고로부터 여기다가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지체 없이 바로 그냥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일 빼라고 계입니다. 뭐 여기도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계입니다. 자, 그건 아는데 자, 시험장에서 급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오고 계입니다. 맞겄지 하다가 뒤통수나 맞겄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도 정말 치사하죠. 요 5번도 우리 공법에서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저기 끝에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나? 계입니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다는데 계입니다. 자, 심하게 규제하잖아요. 막 교도소 보내고. 사적인 거리도 너무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북한이요? 이럴 겁니다. 오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대. 이제 투기 안 한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를 하거나 여기는 맞기는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거나 뒤에 볼까요?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그죠? 하여야 한다. 자, 심한 게 아니라 공법도 이렇게 말장난 했었습니다. 다 쓰러져라 해갖고 틀리게 많이 썼습니다. 여긴 축소하여야 한다. 하여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한 문제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너무 쉽게 나와갖고 올해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9번. 자, 9번은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기출문제 유사하게 아마 또 내볼 것 같긴 한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 제목 관할구역 왜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아예 설명실을 떠나갖고 저희 업체에 대전 갔어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 안 보고 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장 잘못 봐갖고 또 헷갈릴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할지역 등록관청 관할지역 왜 자, 보통은 왜로 많이 안 갈 겁니다. 맨 땅에 해당하려고 세종시 고향이고 여기서 중개업을 10년 했는데 거기 여기 다 있는데 저희 옆집에 대전 가려고 왜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건데 외적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문장 잘 봐라. 제목이 왜다. 우리 시험 문제 뭐 민법이 될 건 뭐 케이스 문제 같은 것은 꼭 내용들 안 해보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내용들 다 정리를 제대로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문 볼 때마다 헷갈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제 옳으면 옳다고, 오, 틀리면 틀리다고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냐고, 우리 공단에서 꼭 이런 문제 한두 개는 반드시 냅니다. 다양하게. 옳은 거 기억이니 디귿이니, 틀린 거는 또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런 것들 자꾸 내는데, 이놈도 낸다는 겁니다. 먼저 세 개를 아마 동시에 다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교보볼까요? 개업공사는 이전 한 날로부터 잘 나왔죠? 10일 이내에. 근데 번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전 전인가 후인가? 우리 맨날 동그라미 해놓고 뭐는 X 하면서 봤는데, 근데 저 끝에 볼까요? 열을 맞으니까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흘 이내에 이전 전, 이전 전이래요.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입니다. 무슨 전이요? 게입니다. 거기가 쓰신 거 못 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꿨어. 게입니다. 여기는 전 때문에 뭐한다? 틀렸다. 게입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답이 아니요. 아주 눈길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깨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아니면 3번인가, 2번인가. 이런 식으로 또 달라지겠네. 끝까지 봐야 되겠네. 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이제 번지수 잘 봐야 되겠죠. 이전 신고 전에 장례로 나왔다.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근데 이전전이 잘하니까 다 잘 알잖아요. 하고 보낼까 아니면 아예 뭐 이전 후에서 할까 그럽니다. 이제 누가 알아야 돼 그럴 겁니다. 이전전이 무슨 관할권이 있겠냐고 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 없어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 행정처분은, 근데 또 여기도 이전전이래요. 이전전에 등록한 정의를 행한다. 누가 행합니까? 이전 후입니다. 또 번지수 그럽니다. 꼭 여기도 이렇게 번지수 또 이전전이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럽니다. 이전 후요. 싸다가 보내 하면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 다 싸다가 보내서 받고 누가 하냐고 입니다. 이전 후가. 그리고 후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관할권이 후가 있으니까 입니다. 니은번 틀렸네. 그러면 2번 틀렸네 게입니다. 1번하고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정말 끝까지 봐야 되겠죠. 끝까지 안 보면 고르다가 찍다가 이제 틀립니다. 아주 내 발등 찍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근데 여기서 이제 디귿번. 근데 저기 왜가 이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저기 왜, 왜입니다. 그거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 디귿이 기업번 있었으면 금방 생각났을 겁니다. 이제 다 까먹었어. 게입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어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10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받으고 1단도 안 됩니다. 아주 그냥 5급인가 그럴 겁니다.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이게 되긴 된다고. 근데 저 위에 좀 보라고 합니다. 왜라고? 세종시장도 찍찍 긋고 저기 대전시장 이럴 거냐고 합니다.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합니다. 그죠? 요거는, 요 문장 자체는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위 좀 보라고, 관할구요, 왜라고, 왜라고. 그럼 등록관청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록증 지저분해서 그거 쓰겠냐고, 그입니다. 손님 부끄럽다, 그입니다. 자, 디귿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모두 다 틀렸죠. 걔도 설마 그러시면 안 되고, 답은 뭐다? 1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 때문에 시험 문제 냈다는 겁니다. 잘 왔다가 맞출 뻔 했는데 틀렸어. 꼭 결정적일 땐 틀리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연호이 바로 정답. 이런 문제는 아주 정말 괜찮았다는 겁니다. 아주 두고두고 계속 낼 겁니다. 아주 쓰러진 분이 많아서 아주 그냥 재미가 쏠쏠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뭐 손맛을 알고 있을 거니까요. 저것들이 맨날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 그냥 부인도 필요 없고 저기 고기 잡으러 갈 겁니다. 아주 우리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실까요? 휴업하고 폐업 반드시 내죠. 그죠? 휴업 3개월 넘었을 때. 그 다음에 휴업하고 폐업은 처음하고 완전 끝에 완전 때려치우고 이런 것들은 존재한무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이미 등록증 벽에 있는 게 아니라 갖다가 내놨으니까 뭐 변경신고도 자꾸 등록증을 처음 봐요. 벽에 또 걸어놨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원본 갖다가 내놨으니까 그냥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되고 기간만 바꿔주세요. 전자문서 대 찾으러 간다. 재개신고도 전자문서는 된다는 겁니다. 휴업이 아니라 폐업 때 간판 뜯어내라. 별표가 얼마다? 30이 아니라 20이다. 여기서 이제 안 틀리고 20이라고는 몇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이제 30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근데 이유가 있었을 때, 이제 군대 끌려갔을 때 머리만 깎고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영 통지서 가지고 오라 갈 겁니다. 입영으로 휴업을 할 때, 요양, 아팠을 때, 그 다음에 휴학, 뭐, 아이, 여기는 대학을 갔고 이랬을 때는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업을 할 경우는 입영이니까 그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소리가 나와서 6개월 초과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냥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X 여기입니다.
자꾸 약용한다고 원래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원칙으로 막아놓고 요양 등 해가지고 사유가 있으면 뭐 4개, 100개, 1000개, 만개도 되긴 한다고 했으니까 3개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볼만 해요. 1번 맞아. 그 다음에 2번 보시가 반환.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재기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뭐 한다고요? 반환. 자, 전자문서도 되고 찾으러 갈 때니까 내 건 내놔. 그러면 알았어 해갖고 내놨을 겁니다. 즉시 반환해야 된다. 맞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3번 볼까요? 이런 건 이제 아주 쉽게 그냥 또 왜 이렇게 또 쉽게 이루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 많습니다. 자, 공인중사의 폐업신고는 두 개, 휴업하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근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뭐 한다? 없다. 이건 정말 가볍게 풀어야 되고요. 3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변경을, 휴업기간의 변경을 이제 여기는 연장이겠죠? 변경신고겠죠?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았네요. 등록증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등록관청에 생각이 없나 봐. 자, 그럼 여기는 미리 신고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면은 100만 원이나 과태료. 근데 6개월 넘었어도 그럼 642개 나올 겁니다. 계속 영업을 안 해. 그리고 사무소 문도 안 열어. 그니까 그러면 등록 주소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맞았네. 그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결격사유는 뭐 반드시 내고요. 결격사유. 개업공사의 등록에 결격사유 근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럼 등록 신청하면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약간 어려우시면 세월력을 다 가니까 이런 문제 꼭 나오니까 잘 먼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결격, 자격결한다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뭐냐고.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근무도 되고 등록 신청해도 되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꾸 이제 선고유예 이렇게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하고 완전 다릅니다. 자, 1번 보시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선고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서 그런 쪽입니다. 자, 징역 1년에 선고를 우리 집행유예는 이미 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거 보니까 선고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선고를 유예받고 그런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3년 가야 되나? 말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결과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그렇죠? 답 여기 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법정들의 동의를 얻었대요. 무슨 저기 민법이요? 또 이럴 겁니다. 피성령 완전 맛이 같대요. 오늘도 우산 쓰고 다니겠다. 이쁜 거 나고 머리에 꽃이나 꽂고 다니겠다. 피성령 후견인 여기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에 결과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민법에서 나오겠다. 이제 집 산다, 방 얻는다. 그러면 머리 꼬꼬꼬 놔도 부모님 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2번 동의서. 피성령 후견인은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안 되겠네요. 게임입니다. 멋이 너무 심하게 가서 실험할 때 조심하시라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요. 근데 복권되지 않은 자가 복권은 안 됐다는 겁니다. 저 복권까지 되라고 했습니다. 파산. 이미 선고 자체가 되고 지워지지 않으면 계속 파산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권되지 않는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돼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그렇죠?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등록취소 당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아까 1번하고 다르죠? 집행유예 아까는 선고유예입니다. 여기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런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중에 있으면은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년인데 2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 돼. 근무시켜서도 안 돼. 그리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입니다. 벌써 이제 화성사건의 범인이 잡혔다고 하고 입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잡아갖고 이제 뭐 하냐고입니다. 공소시효 다 끝났구만. 옛날에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났고 이제 아예 의미 없습니다. 괜히 어디 시신 그냥 나중에 그냥 시선으로 딴 데로 그냥 돌리고 그입니다. 본인 하여튼 잘해야 될 거고 그입니다. 5번 볼까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여기다 일반 사면 딱 해놓으면은 3년하고 관련은 없으니까 결격이 아닌 건데 특별 사면 받으면 특별한 게 별로 좋은 거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임성하고 몇 년은 남는다? 3년은 남는다.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3년은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등록신청 안 돼. 여기는 잔연기는 필요 없는데 3년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이 정도는 아주 뭐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도. 자, 인장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리고 아까도 약간 있었는데 자, 12번. 이런 문제도 아주 답은 괜찮습니다. 꼭 여기도 누구 아니요라고 해가지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법이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뭐여. 그거 민법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자연인 법인 다르다고 사람 둘이라고 맨날 배우면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그럼 여기도 뭐 주민등록법 뭐 성명이 나타난 그러겠네. 인장등록기관 성명인데 틀린 거래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1번 왜 틀렸나? 법인인 기업권사의 경우는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누구라고요? 법인의 의견입니다. 대표자가 빠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법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바로 부칙이나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그 대표자의 인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업등기 규칙. 그리고 법인의 인장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회사를 앞세워야지 여기다가 뭔 대표자냐고 입니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다. 자, 꼭 이런 제목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아직 안 나와봤지만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인장등록이나 변경등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고용신고만 시험 문제 바로 바뀌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죄도 안 냈습니다. 2번 맞아. 이제 안 된다라고 시험장에 가보면 인터넷 시대로 이제 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은 맞았다.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소인들을 하면서 별표 안 세고 3개월이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에 사용할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 뭐 자격취소고를 만들겠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 오케이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리거지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신고할 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고. 자, 네 번째도 맞았고, 오케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인은 정말 여기다가는 주민등록법 가족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맞았습니다. 법인은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인장등록은 상업등기 규칙 맞았고요. 다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았잖아요. 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약간 응용 문제죠. 청문은 취소요. 그러니까 취소한 걸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이게 또 무슨 문제래 이러면 내가 보니까 다 청문할 것 같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파악을 하고 갔어야 됩니다. 파악 못하면 답이 안 보여. 그냥 답이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안 풀려.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리면 죽어도 안 풀립니다. 근데 그냥 그럼 틀리래 하는 문제니까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풀어야지 이러다 큰일 납니다. 13번에서 이제 재수 없이 묶입니다. 먼저 청문 실시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정말 괜히 보면 다 청문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 파악도 안 하고 문제 풀 거요? 이럴 겁니다. 등록 취소는 상대적이 됐건 절대적이 됐건 다 들어가긴 한다는 겁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의견 제출 달랐잖아요.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는. 자,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등할 때 봤구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절대적인 등록취소. 등록취소니까 청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겠니?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저기 5번하고 뭐 둘 중에서도 하나 고르실 겁니까? 자, 2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저 과태료만 봐도 번지수가 343인데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가 제재가 제일 가볍잖아요. 또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이 제재가 뭐냐고 얘가 등록취소냐고 저 업무정지니까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나도 할 말 없어. 때릴 테면 때봐봐.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놀지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이면 악착같이 가갖고 2박 3일 싹싹 빌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청문서가 또 오고 열흘 만에 오고 게임입니다. 10일 전에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이 바로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지 이렇게입니다. 3학년 3반에도 무거운의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청문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것도 절대적인데 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을 대요. 당연하죠. 정량할 때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를 했을 때 청문한다 안 한다? 한다. 뭐 등록증 자격증 다 하고 오게입니다. 취소하니까 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볼까요? 얘도 최근 나왔지만 업무정지만 갖고 3번. 그럼 얘는 번지수가 정량에 그렇죠? 절대적이요. 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 그렇죠? 절대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문 실시하지 않는 것,
취소니까 취소 아닌 것들은 업무정지 2번 이렇게 찾는 거지 이제 다른 것도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제 주택임대 자 우리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 또 달라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서 뭐 우리 일본 같은 세종시는 또 어디가 있대 해갖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에서도 최우선 변제금 좀 달라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자, 주택도 이제 전체적으로 꼭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 우리 상가도 그렇고 이제 최우선 변제 적용금액 하면서 이제 요 최우선 변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이제 달라진 게 우리 서울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금액입니다. 근절권 설정 날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아주 심하면 저기 84년 정도가 막 서울은 300이고 막 200이고 기타 저거 막 500이고 400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났어요. 4,000이도 있었고 6,000, 7,500, 막 9,500 이러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은 현재 금액으로 보통 많이 물어볼 거니까요. 서울은 딱 서울 하나만 있을 건데 바로 소액 보증금은 얼마냐고 소액. 그러니까 이 소액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 보증금인데 우리 상가에서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하는데 여기는 월세 같은 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약속이니까 왜요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여기는 안에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따져입니다. 무슨 뭐 3억에다가 월세 곱하기 뭐 거기다가 200이라도 5억이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3억이 뭐 그냥 3억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서울은 소액 보증금 얼마래요? 이제 1억이 아니라 얼마? 1억 1000 올라갔다는 겁니다. 1억이었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작년도에 올라갔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 1000. 그리고 여기 이제 최우선, 그러니까 이 금액 대학입니다. 이제 월세는 계산 안 하고 최우선적으로 국세도 제끼고 그다음에 뭐 근저당 은행 가볍게 제끼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건데 안 주면 뛰어내리니까 죽지 말아라 자살방지금 최우선 변제금은 자살방지금이라고 씁니다. 죽지 말라고 돈 주는 돈이 바로 최우선 변제금이요. 얼마라고요? 3,700. 3,700입니다. 자, 꼭 이러면서 이제 3,400도 있었을 건데 꼭 1,000만 원 올라가면 300이 꼭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 금액도 뭐 1,000만 원 올라가거나 요건 이제 아주 더디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막 1억 5천, 2억 이렇게도 안 올라가고 아주 속 터지게 올라갑니다. 바로 얼마다? 3,700만 원. 서울에서 자, 우리 뭐 서울에서 이제 소액 보증금 1억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은 저기 강북에도 없을 겁니다. 자, 이건 정말 현실성이 너무 적어. 우리 지방에도 웬만하면 막 1억대 될 건데 됩니다. 자, 여기는 3,700. 자, 가장 금액이 크다는 서울만 1억 1000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3,700만 원이다. 그래도 1억 1000 그려놓고 뭐 3,400. 아니면 1억 1000 해놓고 4,000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밀. 자, 원래 이제 서울도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갔는데 서울만 하나 빼고 옵니다. 자, 인구 1,000만이 뭐 최근에 이제 깨지긴 했지만은 자, 인구 5분의 1, 그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바로 서울만 따로 떼서, 과밀억제권이 원래 16군데 내기입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요? 라고 가끔씩 뭐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과밀억제권역, 사람이 좀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너무 많이 사니까 억제 좀 해보기 위한 권역이 바로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우리 막 저기 막 세 뽑을 수도 막 이런 쪽으로 막 공장 들어와 봐봐. 막 중과세 때리고 난리 있을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입니다. 사람 많이 사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용화세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대전 옆에 있었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상가하고도 헷갈리니까 정말 조심하시라. 자, 나중에 상가에 적용금은 여기가 또 부산이 있습니다. 그놈하고 헷갈리면 정말 아주 더 헷갈립니다. 여기는 세종시. 자, 우리 세종시가 여기는 대전 옆에 있었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종에다가 6천에다가 2천이다. 이라고 하면 여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금방 알 겁니다. 세종시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과천에 청사에 있대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하고 어디라고요? 용인. 자, 용인도 여기 있었다가입니다. 여기 있었다가. 그러면 용인 대신 누가 들어왔대? 이제 파주가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 세 군데는 분명 좀 뭐 물어보려고 많이 싫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자, 화성.
진짜 막 요 무서운 동네가 이제 그 최근에도 이제 자꾸 들어오면서 화성이 좀 아주 빛을 보고 있어요. 화성은 기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그냥 초고 대박입니다. 기타적 저기 5천에 있었던 지역이 얼마로 왔다고요? 더블로 왔습니다. 아주 화성 경사 났네. 그리고 세종시하고 용인 두 개는 원래는 광역시 옆에 있었다가 두 놈이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좀 아주 요놈이 아주 용합니다. 그래서 용화세라고 해서 요 세 놈이 정말 아주 용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 세계적이 뭘로 왔다? 과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15개에다가 3개가 들어왔으니까 18개입니다. 무슨 욕하는 소리가 들릴 건데 일단 이렇게 3개까지 와가지고 18개 지역이 내가 중개사무소를 화성에도 둘 수 있고 용인에도 둘 수 있고 서울에도 둘 수 있으니까 알라고 계십니다. 내 지역 말 거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여기 얼마라고 이제 8천 아니라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라고요? 3,400만 원 계입니다. 뭐 요놈을 기준으로 하든지 요놈 기준으로 하든지 하다 천만 원씩 줄면 300을 빼봐봐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러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좀 서른 봤습니다. 계속 요거 6천. 계속 2천 개입니다. 5천에 얼마여 해갖고 이제 세 군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광역시가 들어가는데요. 광역시 개인 또 부산도 여기 들어갑니다. 상가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광역시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대전 개입니다. 대전 인천만 빼주세요. 대전 등 몇 개라고요? 5개 지역은 여기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 경기도가 원래 이제 4개가 있었다가 용인 빠져나갔네. 그입니다. 용인 빠져나갔네. 그리고 화성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기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성이 그냥 초대박. 요쪽이 이제 많이 지금 뭐 평택보다도 화성이 정말 뜨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막 계급이 거기 많이 가고 있잖아요. 무서운 동네. 범이 잡혔는지 하여튼 몰라도 이런 지역입니다. 경기도 뭐라고요? 안산.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다음 이제 어디요? 김포. 김포입니다. 그리고 광주. 근데 광주는 조심하시게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 광역시가 있지만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바로 내려오자마자 계입니다. 거기가 광주 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천 빠지고 저기 아래쪽으로 좀 쭉 빠지고 계입니다. 경기도 광주, 광주 광역시 말고 여기 있다고 광주, 광주는 우연하게 이렇게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 광역시하고 경기도 광주가 여기 들어가요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왔다고요? 파주가. 저기 고양시 뒤쪽에 계십니다. 자, 운정지구 해가지고 또 막 통일된다고 파주에다 막 땅 사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겁니다. 요즘 이 지역도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용인 빠지면서 파주가 들어왔다. 이렇게 파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뭐 광파라고 정리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요? 6천. 그러니까 이제 6천. 자, 하나씩 하면서 아직도 세종시에다 6천, 용인에다가 6천, 화성에다가 5천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용화세 세 군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2천. 요놈이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 금이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4개 그러면 이제 기타 지역인데 서울부터 해서 이제 요 광역시까지 다 빼놓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개입니다. 기타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 뭐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또는 안성 이런 적도 여기 지금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도 여기 들어가네요. 화성은 여기 있지만 이게입니다. 자, 기타 지역 얼마라고요? 5천. 자, 5천만 원. 그리고 300을 좀 빼주세요. 그죠? 1700입니다. 1700입니다. 1700만 원. 해서 이제 뭐 1억이고 3400이고 요놈이 원래 서울에 있었다가 요 두 개가 좀 크게 달라졌고 막 지역도 달라졌고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정말 아주 정신사납다는 겁니다. 화성은 여기 있었다가 갑자기 두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화성이 아주 초대박입니다. 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1700만 원이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14번에 바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만들지 볼까요? 딱 세 군데. 자, 세종, 그 다음 이제 용인, 그리고 화성. 정말 딱 요 세 군데 맞쪽입니다. 하나씩 내면은 헷갈릴 수 있어, 게입니다. 자,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 맞쪽입니다. 그리고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다른 담보, 여기 다른, 정말 다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당일세도 다 제낀다는 겁니다.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다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오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자, 1번은 6천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류 맞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상가나 주택이나 다 똑같죠.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를 하면 다 주택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다. 맞았습니다. 낙찰금액 1억. 근데 최우선변제금 합병분가 막 8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5천 갖고 쪼개줄 거예요. 막 계산해봐 이러진 않을 건데 요걸 이제 안분배당한다고 합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상가도 3분의 1였다가 2분의 1로 바꿨다고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변제금 주고 나머지 반 가지고 다른 사람들 줄 쭉 서 있으니까 합니다. 그 사람도 주겠다라고 법은 이렇게 딱 저울 두고 공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반 해갖고 논해줄 거예요. 2번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거의 이제 위에 있는 2번하고 유사한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 두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각 보증금에서 일정액 합방 금액이 주택가액이 2분의 1을 초과를 하면은 그 각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모두 합한 그다음 이제 금액에다가 그다음 이게 이제 안분배당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아래 이제 분모로는 다 최우선변제금 다 불태서 아래로 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자에는 바로 이제 그 최우선변제 금이 위로 올라갑니다. 일정액의 비율로 그다음에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까 이제 2번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괜히 문장만 길어졌습니다.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자,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금이다. 여러 사람 있으면 안분배당 해갖고 나눠줄 거겠습니다. 한 2천 받을 거 1천만 원씩이면 1천만 원만 때 5명을 줄 거예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아, 그 정도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근데 네 번째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집이라서 아버지는 101호 부인은 201호 이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만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이고요. 근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 그냥 가족들 가정 공동생활을 괜히 또 애들은 102호, 그 다음에 큰 놈은 또 201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뿔뿔이 흩어져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은 그런 집 많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들을 각각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서 각 보증금을 뭐 한다고요? 합산한다. 다 합쳐버린다는 겁니다. 합치면 결론적으로 최우선변제 받기는 어렵다. 야, 니들은 돈 많은가 봐 해가지고 야, 여기서 뭐 보여줄 이유가 이제 없다. 각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친다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4번도 맞았을 겁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내본 문장인데 2번부터 4번 끼누셔야 됩니다. 근데 5번 올까요? 파주. 파주의 경우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정말 요게 이제 아래 기타적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그입니다. 파주의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은 1,700만 원까지 다른 담보권자한테 우선 변제를 받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제 파주가 얼마라고요? 6천. 이거 얼마고? 2천이고. 달라졌다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15분부터는 한번 다음 시간에 저런 뭐 포상금 같은 것은 18번째 그런 것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욕해도 18번째는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